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UB 프리스타일 시즌 2가 드디어 런칭이 돼서 지금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기다려왔던 컨텐츠이기도 한데 UB 프리스타일 영상을 좀 시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호스트분들이 또 제 영상을 예전에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또 샤라웃을 많이 해주고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몽골 힙합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겼고, 제가 살고 있는 한국 그리고 한국 힙합과 몽골 힙합이 뭔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공유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느끼면서 약간의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몽골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것도 힙합이라는 장르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다는 걸 보면서도, 아, 이 사람들도 자신의 나라의 힙합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허슬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좀 존경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즌2가 시작됐으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봐야겠죠? 레미킹과, 아, 이 래퍼 제가 볼 때마다 이름을 플레임으로 읽기가 힘든데 아르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리미킹과 아르만의 이제 출연하는 에피소드 영상을 볼 텐데, 리미킹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몽골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시길 OG 그리고 되게 존경받는 래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아르만이라는 래퍼는 상대적으로 이제 루키죠. 루키 같은 래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OG 래퍼와 루키 래퍼 간의 어떤 각자의 이제 테이스트에 따라서 좋아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영상을 지금 녹화하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실 래퍼들의 프리스타일 관련된 영상을 좀 안 올린 지 오래돼서 기다렸습니다. 예,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B 프리스타일 시즌 2 첫 번째 에피소드에 리미킹과 아르만이 출연하는 에피소드를 시청해 볼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너무 정확하게. 저는 이 래퍼가 어떤 시상식에서 퍼포먼스 하는 걸 봤는데, 그 러프라이더스의 어떤 오마주를 받은 그런 느낌으로 퍼포먼스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약간 래핑 스타일 같은 것도 진짜 이스트 뉴욕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딱 뭐 랩 같은 경우도 뭐 DMX나 이제 오닉스 같은 그 그룹들을 굉장히 영향받은 듯한 래핑이었어. 그냥 알아듣지 못해도 플로우를 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바이브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저는 보고 있는데, 되게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자신만의 그런 특유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일단 랩이 빡세서 참 듣기가 좋습니다. 옛날에 DMX가 유튜브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랩시리라는 TV쇼에 나와서 프리스타일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진짜 그런 느낌으로 플로우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
이런 상태면은 굉장히 흥분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플로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들도 많고. 왜 프리스타일 할 때 그거 있잖아요. 뭔가 잘 풀리고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뭔가 랩을 뱉을 때 좋은 플로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자신도 모르게 괜찮은 그 플로우 라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멈추지 않고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멋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옛날부터 어떤 하드한 랩을 뱉는 래퍼들한테 좀 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가산적인 복권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힙합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영향을 받았던 어떤 미국의 도시라고 하면은 저는 뉴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뉴욕 래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바이브들이 옛날 한국 힙합에도 정서에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은 이제 이 알만이라는 래퍼를 볼 거예요.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한두 번 이렇게 봤던 래퍼기도 하고 굉장히 좀 랩하는 스타일 자체가 깔끔하고 약간 스마트하게 랩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프리스타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기대를 가져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 목소리가 좋아서 와, 톤이 너무 좋아. 그 랩 플로우 디자인을 되게 세련되게 잘한다. 누가 댓글에 보니까 제이콜 같다는 식으로 이제 댓글 단 것도 봤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차분하면서 되게 라이밍을 되게 잘 구사하시는 것 같다. 야, 긴장돼 보일 수도 있는데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 두 사람 다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확고해가지고 저는 뭐 누가 더 좋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두 사람 랩 스타일이 제가 다 들어봤을 때 다 만족스러웠어요. 게다가 이 프리스타일을 하는 데 있어서 래퍼들마다 각자의 방법이 있잖아요. 가사를 쓰는 써서 랩을 뱉는 리튬 프리스타일이 있고 퓨어 프리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리튬 프리스타일과 퓨어 프리스타일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하는 스타일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은 제가 뭐 이런 몽골어를 잘 모르지만 분위기나 플로우 디자인하는 걸 보았을 때 리튬 프리스타일 반, 퓨어 프리스타일 반 이렇게 나눠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알만이라는 래퍼가 톤도 좋고 플로우 디자인도 되게 좋지만 중간에 약간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레미킹이란 래퍼는 확실히 경력이 딱 느껴지는 게 자신만의 그 되게 좀 뭐지 DMX를 연상케 하는 예 어닉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톤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막 러프하게 진짜 말 그대로 그 러프라이더스의 느낌으로 그냥 탁탁 뱉는 게 전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신이 어떤 흥에 취해가지고 좀 더 뭔가 프리스타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 난 그것도 되게 재밌고 멋있었던 것 같아. 확실히 몽골이라는 나라의 래퍼들을 보면 이제 수많은 스타일을 가진 래퍼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대체적으로 스킬풀한 래퍼들이 꽤나 많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좀 랩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좀 보여주는 래퍼들이 좀 꽤 많은 것 같다. 일단 래핑 스타일 자체 굉장히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느낌을 앞세우는 래퍼들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소 저는 그렇게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